오셨어요, 손혜영 과장님? 안 올 줄 알았는데. 보통은 안 오지 않냐? 전 남친 결혼식에? 내가 안 오면 의심받지. 이 생각 없는 새끼야. 할 말 있어서. 급한 일이야? 헤어지려고. 손혜영! 아. 오늘 연애 1주년이라며? 부럽다. 1주년? 와. 양다리? 야, 순혜영, 이게 무슨 짓이야? 저리 안 가? 오늘이 연애 1주년이라며? 나하고 헤어진 지 6개월 만에. 쟤하고 연애 1주년? 양다리 언니? 그게 뭐, 기저스 멈추라. 어쩌긴, 웃어. 좋은 날이잖아. 하나, 둘, 셋. 아, 예쁘습니다. 아, 잘났어가지고. 키스. 하루, 한 손, 컷, 컷. 잘 쉬겠습니다. 공무하네요? 1등 기획으로 사장 직속 TF팀을 만든대. 너 관심 있어? 매우 있죠. 자기야, 자기는 아마 안 될 거야. 사장 직속 조직에 여자는 안 뽑아. 사장 직속 조직에는 결혼 안 한 여자가 한 명도 없어. 결혼만 했으면 이번 최고속 승진은 자기였을 텐데. 뭐 찾는 거 있어요? 네. 신랑이요. 해줘. 뭘? 신랑. 왜? 왜 싫은데? 내가 어때서? 우리 할머니가 결혼은 착하고 조신한 여자랑 하랬어. 나 착하고 조신해. 네가 엄마 품에서만 살아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물가도 모르나 본데 넌 앞으로 3년 이상 자취해보고 여자를 사겨. 계산은 제가 할 거예요? 아, 오늘 밤도 너만 좋고 끝내면 네 인생도 끝낼 거야. 어떡할까? 노콘, 노색. 얼마나 조신해. 21세기에 이것보다 더 조신할 순 없어. 꼴 보기 싫어. 알바. 신랑 알바. That's suspicious. 진짜로? 웨딩드레스 샵에 갈 건데 신랑 턱시도도 대여하려고요. 지금요? 어때? 너무 창피해요. 그거 입을 거면 나한테 수당 내요. 수치 수당. 손혜영 과장? 안 오지? 이린 씨, 결혼하신다는 소식 들었는데 드레스 투어 이제 하시는 거예요? 제가 추천해드릴 테일러숍 있는데 여기가 기성복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수제로 하나 맞추는 게. 다 입었어요. 나가도 돼요? 아니. 네. 아, 제가 알바하고 바로 와가지고 원래 저 정도는 아니.